살랑살랑 흔들리는 이것의 정체는? 자, 올라옵니다. 올라와요? 예. 야, 뭐가 고성구성하네요. 와, 이게 예. 오늘 그 돈 버는 주인공이에요? 예. 야, 이게 뭐예요? 이게 바로 바다의 불로초 토시입니다. 와, 토시구나. 예. 야, 저 토 엄청 좋아하는데. 야, 저. 와. 사과 먹는 것 같아, 사과. 진짜 아삭아삭하고, 와, 소리가. 수심도 깊고, 물도 깨끗하고, 영양 덩어리입니다, 여기. 토스는 칼슘, 철분 등 각종 무기염류가 풍부해서 혈관, 뼈,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. 일본에서는 토스의 날이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건강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답니다. 이제 토스를 수확해볼까요? 우와! 아, 그래. 쉽죠? 쉽네요? 네, 아주 쉽죠. 예. 사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돈 벌기가 너무 쉬운데? 이상희 씨, 이렇게 네. 하면 안 돼요. 왜요? 이렇게 하면 고생한 토시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아. 가시면 안 되겠죠? 네. 좀 더 이렇게. 밑둥까지. 아, 한번 잘라놓고 이제 알겠어요. 이렇게 해서. 와, 쉬워 보이는데 쉽지가 않네요. 올라온다, 돈이 온다. 면적이 지금 재배 면적이 얼마나 돼요? 5000개 계약한 게 한 8헥타르 정도 됩니다. 와, 예. 엄청 넓네요. 한 200톤 정도 수확하고 있어요. 200톤이요? 예. 20톤만 200톤이면 상상이 안 되네, 상상이 안 돼. 근데 아까 저기 일하던 저 청년은 누구예요? 우리 아들놈입니다. 아버지 일 도와주러 왔나 봐요? 아니요. 네. 우리 아들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. 농수산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산업기농요원으로 네.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야, 대단하네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아버지 같이 바다 일하기 안 힘드세요?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네. 하니까 좋은 점도 많이. 아버지가 혹시 또 일 잘못한다고 혼내고 그러진 않아요? 일 못한다고 혼내는 것보다 네. 위험할 때 좀 많이. 아, 위험. 안전을 제일 중시하시는구나. 네. 네. 도시 생활이 한 번씩 좀 생각나고 그러진 않아요? 대학교 때 3년밖에 도시에 없어가서 여기가 고향인데. 아, 여기가? 아버님 열심히 도와서 또 멋진 사장님이 곧 되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네.